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입니다. 저희가 여름 동안에 거의 그 축구 리뷰를 못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식스 울트라자 제품을 저희가 이제 리뷰를 마지막으로 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름이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이제 제일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리뷰를 하고 있는 장소가, 여름 되면 이제 저기 그 창문을 열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외부 소음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해서, 촬영을 하는 이제 여건들이 되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이제 촬영하게 되면 실내가 이제 더워지고 하기 때문에, 뭐 촬영을 많이 못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리뷰를 하고자 할 만한 제품들, 그러니까 울트라자까지는 이제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품을 리뷰를 하는 건 상당히 재미있긴 한데, 그 제품 말고는 지금은 나이키가 아디다스 나오는 거는 계속 컬러가 변경이 돼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거는 크게 뭐 컬러 변경된 거를 제품이라고 소개를 할 만한 거는 뭐, 저희 채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못 했었고, X19.1은 저희가 타이밍 좀 놓치긴 했었어요. 놓쳐서, 아마 요 뉴발란스를 다 촬영을 하고 나면 그 X 모델에 대한 것들이, 19.1 제품에 대한 리뷰를 제가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숙제로, 저희가 뭐 커뮤니티 아니면 댓글 이런 데서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뉴발란스 제품들,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라고 하면 어쨌거나 아디다스, 나이키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 나오는 일본 미즈노라든지 아식스 제품이 있고, 이제 외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들, 뭐 로토라든지 뭐 디아도라라는 이런 브랜드들은 지금 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별로 이제 할 만한 제품이 없고요. 국내 나오지도 않고. 엄브로는 이제 저희가 그 엑셀레이트 모델 정도를 했는데, 역시 그 유럽 버전들, 뭐 UX 모델인가? UX라든지 또 몇 가지 모델들은 국내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엄브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데상트 그룹 하에 있는 일본 역량을 봐서 일본에서 출시되는 모델들이 비교적 꾸준하게 나오긴 하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출시가 약간 그 출시되는 제품의 레인지, 그러니까 뭐 최상급 모델들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와 리뷰를 가지고 뭐 일주일에 두세 편씩 영상을 만드는 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할 만한 제품들이 없고,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저가 모델보다 그 다음에 중가에 해당되는 모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리뷰를 다 원하시긴 하지만, 저희가 뭐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구입하거나 아니면 실착을, 특히 이제 실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착을 원하시는 분이 많긴 하지만, 저희가 모든 돈을 다 들여서 뭐 제품을 산 다음에 뭐 신고 실착을 하고 하기에는 이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실착이 정말 궁금한,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정말 궁금한 경우는 저희가 실착을 해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되고, 아니면 제품 자체의 다양한 점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리뷰를 저희는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뉴발란스의 퓨론 모델과 테켈라, 테켈라는 뭐 최근에 나온 모델이었고, 그 다음 뭐였죠? 하나가 뭐 퓨론하고 요 테켈라 이전에 나왔던 모델 안 했었는데, 이 퓨론은 제가 첫 번째 나왔던 모델 중에 그 흰색으로 되어 있던 모델인데, 그건 제가 신어봤는데 족형, 그러니까 뉴발란스 그 제품은 뭐 발에 핏되는 걸로는 상당히 좋긴 했지만, 우선 족형이 저랑 매치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축구에 이제 큰 장점을 느끼지는 못했고, 아마 내가 누구를 줘서 그 친구가 아마 꽤 오랫동안 신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 제품 이후로 이제 뉴발란스의 퓨론 제품은 제 관심사에서는 이제 멀어진 거죠. 대신에 어쨌든 뉴발란스 브랜드에서 제가 신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제품이 이제 천연 가죽 모델로 되어 있는, 천연 가죽은 이제 웬만큼 성형이 되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델, 천연 가죽으로 된 모델로 제가 신었던 게 사사이였고, 사사에는 이제 저희 리뷰를 해드렸고, 지금도 사사에는 제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약간 모양상으로 보면 이제 둔탁한 캥거루 가죽 모양이긴 하지만 캥거루가 물론 인조가 섞여 있습니다. 어퍼 전체가.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은 그 제품을 굉장히 선호를 했었었고 저희가 신고 이제 리뷰를 했고, 문제는 테켈라가 나오고 나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었어요. 이제 이 모델은 어차피 뉴발란스는 족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었었고, 뉴발란스 442 같은 경우도 약간 애매했던 거는, 저는 이제 그 제품을 영국에서 샀나요? 영국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D, 이 족형 D로 되어 있는 스탠다드 제품을 샀는데, 한국에는 2E가 나오죠. 그러니까 와이드 핏이 나오는 거예요. 와이드 핏이 나오는 바람에 한국에서 구입하신 분, 제 리뷰를 보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2E가 나오는지를 모르고 D 스탠다드 그로 나온 줄 알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한국에는 2E로 나와서 구입했다가 반품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댓글로 이제 그렇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뭐 이제 뉴발란스 제품은 한국에 나오긴 하지만 리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뭐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근데 이제 테켈라가 나오더라도 사진 이미지 상으로는 저희도 해외에서 공개가 되면 보긴 하지만, 그 실제 제품을 이제 가까이서 보거나 하는 거는 뭐 매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하지 않으면 보기 힘드니까 못 보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듯이 그 홍대 뉴발란스 홍대로 갔다가 뉴발란스 매장에 잠깐 들러서 최근 제품도 이렇게 보는데 요 테켈라를 본 거예요. 테켈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퓨론도 봤죠. 퓨론도 봐서 했는데, 요 지금 제가 오늘 리뷰를 하는 제품은 테켈라의 V2 모델입니다. V2 모델이고 최상급 모델이죠. 이게 최상급 모델이어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뉴발란스를 이제 대표하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저 그 퓨론이랑 그 다음에 이제 퓨론도 곧 다 할 건데, 테켈라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 스타일러로 지금 잡고 있긴 한, 뉴발란스는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442 모델은 일본에서 여전히 이제 한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버전이, 최근에 나온 일본 442 모델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도 이제 폴드오버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쇼통으로 바뀐 상태고, 그 다음에 오퍼의 앞쪽도 약간 더 다듬어졌고, 그 형이. 그래서 굉장히 타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이 돼서, 그것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신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매장에서 테켈라 홍대 매장 갔다가 이제 이걸 그 당시 신어보진 않았어요. 신어보진 않고 잠깐 신어보는 걸로만 해서는 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신어보기 전에 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디자인상 아니면 기술적 특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뉴발란스도 굉장히 진일보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지금 나이키의 뭐 그 팬텀 비전이랑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팬텀 베놈 같은 제품들 이제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아디다스의 X19.1 뭐 이런 버전, 그 다음에 네메시스 이런 버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완성도를 보면, 뉴발란스도 이제는 초창기에 이제 나왔던 퓨런 이런 실험적 모델에 비하면 훨씬 더 실용성이나 이제 그 제품의 그 축구화로서의 기존 갖춰야 될 기본적 성능에서는 이제 진일보됐다. 그게 이제 확연히 느껴지는 모델이어서, 이 정도면 야 이거 리뷰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실착을 해보지는 않지만, 이 제품이 뭐 많은 분들도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마 이 정도 모델은 소개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이 축구화는 전체가 그 뭐 이 퓨런과 테켈라는 지금 캥거루 가죽 전체 버전 그걸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그런 제품이 같이 또 나와주면 좋긴 한데, 그 소재로 캥거루 가죽 소재는 아니고 전체가 이제 그 마이크로 파이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인조 가죽이에요. 극세사 가죽 같은, 예, 그 극세사 가죽인데, 뭐 인조 가죽은 사실 가죽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가죽이라고 하면 동물의 그 표피로부터 얻는 거를 말하는 거지만,
요 제품에 우리가 이제 인조가죽, 인조가죽 하지만 가죽처럼 흉내를 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가죽은 아니죠. 이건 그냥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뭐 마이크로파이버라는 거는 이제 인공섬유, 섬유로 만드는 제품이어서 그 느낌이 이제 캥거루, 그러니까 축구화에 이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인조가죽이라고 부르죠. 근데 아마 이 마이크로파이버를 인조가죽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소재상, 특수상으로는. 어쨌거나, 여기 사용된 게 이제 마이크로파이버고, 마이크로파이버로 사용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인조가죽이라 부르니까. 그, 여기, 이 제품에 이제 제가 그 홍대에서 가장 주목을 했던 게 여기 지금, 제품에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상세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건 사진으로. 키네틱 스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키네틱 스티치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제품에 뭐 여기 이제 바느질이 이렇게 뭐 보이실 거예요. 축구화가 까마해서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키네틱 스트레치 부분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그 사진도 상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발 슈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스티칭이 되어 있어요. 스티칭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이 키네틱 스티칭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 자체로는 뭐 어떤 브랜드에서 제공해주는 정보, 광고 정보 같은 것들이 없으면 저희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만 보아서는 이제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들여봤더니 이게 자세히 봤더니 이게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는 잘 어차피 안 나올 텐데요. 여기에 이제 스티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바느질을 하고 거기에 TPU 코팅을 한 건지 아니면 그 TPU 코팅을 할때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에 그 코팅에 사용된 TPU 소재를 바느질 모양 형태로 지금 무늬를 만들어서 부착을 한 건지 잘 구분이 안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지금 바느질이라고 하면 이 TPU 코팅 처리를 바느질에다가 지금 이 TPU 코팅을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 실이죠. 실로 이렇게 축구화에 이제 늘어남을 방지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티칭을 한 다음에 그실 자체에 지금 코팅을 다 입혀놓은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이 바느질의 이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세밀함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랑 그 정밀성이랄까?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세밀함을 이 코팅 자체가 TPU 코팅이 굉장히 조밀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전혀 그게 없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뭔가 이 에러 같은 게 눈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물론 여기에 지금 스티칭과 스티칭 이어지는 부분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실제 스티칭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위에 뭔가 도포되어 있는 모양이, TPU 코팅을 했나 보다. 이제 이런 느껴질 수 있는데, 처음 보게 되면, 정말 이게 그, 단순하게 실로 되어 있는데 코팅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코팅 무늬를 입힌 건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코팅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뉴발란스가 왜 이런 키네틱 스티칭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느냐 하는 건데 이 브랜드 측이 그 뉴발란스가 기획했던 거는 이 그냥 밋밋한 인조 가죽. 밋밋한 인조 가죽은 가죽의 어떤 특정한 패턴 무늬나 스티칭이 없으면 표면이 굉장히 미끄럽게 되죠. 매끄럽게. 그러면 표면이 매끄러우면 매끄러울수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맨발 간격을 잘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 스티칭을 해놓게 되면 또 다른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죽의 좌우 늘어짐이라든지 앞뒤 늘어짐이라든지 이런 걸또 방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티칭의 작은 무늬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요 가죽을 부분적으로 세분화해 놔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발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굉장히 큰 힘을 받잖아요. 이 어퍼 자체가. 그러니까 발이 들어가고 체중이 보통 80kg, 70에서 80kg 이상 되는 체중이 신발 자체가 또 하는 무게가 사람 체중의 2, 3배 이상의 힘을 받는데 그 이상의 힘들이 운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까지 같이 그 받게 되면 이 발이 굉장히 좌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축구화가 다그 체중의 움직임을 그대로 다 따앉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이 가해지죠. 힘이 가해지다 보면 이제 어퍼의 늘어남이 결국에는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근데 그때 어쨌거나 이런 스위칭이 있으면 발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킨다든지 특히 그 지금 뉴발란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지금 스위칭 무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결 무늬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그 가로 세로로 엮어서 그 바둑판 문신으로 만들어놨는데, 요게 뉴발란스 슬명은 이제 힘의 움직임, 축구선수들이 달리거나 방향을 전환을 할 때 발이 안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힘의 방향, 그 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의 방향에서 축구화가 그 힘, 그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선수들의 발에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발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충격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지금 스위칭을 해놨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거는 저희는 축구화를 리뷰를 할 때마다 사실 축구화의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측에서 전달해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실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적 검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지만 대개 브랜드에서 그 전해주는 축구와 관련된 정보들은 뭐라 그래야 되죠? 실감을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실제 체감을 해서 느끼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 축구화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뭐 슈팅이 빨라. 지금도 저희 그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 축구 세계를 고려 중인데 그 중에서 어떤 축구화를 사면 이 킥 할 때 가장 도움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는 축구화가 그 시청자분의 킥력을 향상시키거나 하진 않는다는 말씀 많이 드려요. 킥킹과 관련된 거는 단순하게 보이는 인사이드 킥 하나, 슈팅 하나라도 그것이 어떤 기술적 수준을 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 수준은 결국 선수의 실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축구화 자체가 선수의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기여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의 실력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선수가 하고자 하는 거를 잘 수행을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 수준과 다르죠. 현재 수준에서 있는 그 기술 수준을 반영을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수의 움직임이나 선수의 동작에 축구화가 얼마나 잘 선수의 발과 그 호흡이 동일체로서 잘 움직여주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축구화가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또 선수가 그 축구화를 신었을 때 내 발과의 일체감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발에 가해지는 모든 감각적 요소들이 내 발을 떠나서 그 위에 씌워져 있는 양말과 축구화를 거쳐서 공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축구화가 내 발과 얼마나 매치가 돼서 잘 움직이느냐, 이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저희는 이제 좋은 축구화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나 이제 예를 들면 미즈노에서 왜 그 맨발 감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축구화 리뷰를 하면서 이제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맨발 감각이 구현되기 위해서 축구화들이 갖춰야 될 조건들은 뭐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해보면서 다시 저희 스스로도 정리가 되는 것은 역시 어퍼가 얇아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어퍼가 얇거나 아니면 어퍼가 약간 두껍더라도 발과의 완벽한 일체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행이 될 좋은 경기를 수행할 수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은 대개 이제 가죽에다가 뒤쪽에 그 패딩 처리를 하니까 그렇게 패딩 처리를 하더라도 가죽 자체의 가공을 얇게 한다든지 패딩이 얇게 돼서 무게를 떨어뜨리면 맨발 감각이 더 잘 구현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도 사실 정리하고 저희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키네틱 스티치라고 부르는 이것들이 실제로 공과의 접촉성, 그러니까 TPU 코팅을 했다는 거는 공이 됐을 때 반발, 공이 공과의 이제 궁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적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브랜드에서는 어쨌든 새 제품으로서 이제 이런 요소들을 만들었고 그 요소들을 개입시킴으로써 그 축구화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게 없는 것보다 이런 스티칭 장치들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들었겠죠. 저희가 X 모델을 18.1이었나요? 이 뒤에 있는? 이 모델을, 예, 이 모델일 겁니다. 아마 이 모델을, 저희가 리뷰를 할 때, 이 현대 축구화의 추세라고 할까요? 현대 축구화 제조 기술의 추세는 결국 경량성, 그 다음에, 어퍼를 얇게 하는 거, 어퍼를 얇게 만들고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시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이제 텅이 점점점 우리가 기존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텅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폴드오버식으로 되거나 해서 이게 불뚝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텅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발등 부분이 된 거지 이게 이제 텅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텅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봐도 지금 이거는 어퍼의 연장선상에서 가운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축구화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에이스의 레이슬리스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를 이렇게 인조가죽으로 다 도포를 하고 여기에 그 인조가죽 대신에 지금 밴드를 처리를 했었잖아요. 밴드를 천으로 이 밴드를 처리한 이유는 축구화를 신고 벗을 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면 나중에 소재가 더 개발이 되고 나면 여기에 어퍼를 쓰거나 여기에 어퍼를 쓰고 그 다음 여기를 굳이 천으로 마감할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 발등 부분도 볼을 컨트롤 할 때는 어쨌든 굉장히 킥을 하거나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 어퍼로 만들고 여기에 그 발등 상단 부분을 지금처럼 천으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발 감각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에 공을 닿는 경우 이 부분에 닿는 경우는 인스텝 슛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리프팅을 할 때 말고 아니면 날라오는 공을 이제 인스텝 트래핑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사용이 되겠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별도로 사실은 이 소재의 어떤 고신축성이 만약에 보장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를 사실 이런 식으로 분리된 소재로 사용될 필요가 없죠. 같은 소재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고신축성이 있으면 끈을 넣어서 지금처럼 만들면 되니까 X모델을 저희가 리뷰를 해드릴 때 여기가 온통 본딩이죠. 모든 부분이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 스티칭은 최소한 축구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 X모델 같은 경우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여기 이제 그 구멍식으로 약간의 메쉬 형태로 이제 메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 축구화를 만들 때 여기에 그 메쉬가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스피드 메쉬라고 부르죠. 이 스피드 메쉬라고 부르는 부분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구멍처럼 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옷에 들어가는 메쉬 형태를 만드는 데 비하면 이거는 이 뉴발란스의 테켈라는 이제 그 스티치 그러니까 키네틱 스티치라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밋밋한 인조 가죽의 그 한계를 극복을 하고 대신에 여기는 일자형으로 다 이 X 모델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고전적인 형태의 텅 구조는 전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테켈라 모델도 가장 눈에 들어왔던 점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본딩 된 부분들입니다. 여기가 이 입구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벗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여기 입구가 전부 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다 우레탄이에요. 우레탄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발란스 축구화가 그 아디다스 나이키와 또 다른 경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반짝반짝한 고무 러버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의 안쪽 면 여기와 이 안쪽이 이제 엔트리 부분이 발목 고정시켜주는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고무 부분이 무슨 작용을 하느냐? 당연히 미끄러짐 방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무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데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고무는 아니고 뉴발란스 쪽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실리콘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 패드 처리를 함으로써 발의 움직임을 발목의 움직임 특히 거기를 이제 최소화시켰고 어쨌든 이제 이게 미드컷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컷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이 발목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배제시키는 쪽으로 이건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를 보면 이제 여기를 두툼하게 해서 락다운 핏을 만들면 여기를 두툼하게 만들 여기 쪽을 두툼하게 만들어서 신발이 발목이 들어갔을 때 발목을 유익해서 잡는 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제품이 선택을 테킬라가 지금 설계상으로 선택을 한 거는 실리콘을 넣고 실리콘이 발목과 이런 식으로 그 밀착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 상태로서 그 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대개 축구화들이 지금 이 X만 보더라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락다운 핏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런 인조가죽 축구화들은 특히 뒤쪽에 힐 카운터를 최근에는 그 보강제를 넣어서 발목 뒤쪽이 이렇게 그요 보강제가 그 발목 뒤에 요렇게 들어간 부분에 딱 들어가서 고정이 되도록 하는 그 설계를 하게 마련인데 뉴발란스는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이렇게 힐 카운트를 만져보면 여기가 밋밋해요. 그러니까 다른 축구화랑은 이제 최근에 나온 축구화의 특성이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고, 그 인솔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오스라이트 소재를 사용하긴 했지만 여기에 그 나노 프론트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여기도 실질적으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약간 더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천을간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발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코팅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나노 프론트라고 그러는 그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다 긁어 모아서 이 뉴발란스가 추구했던 어떤 기술적 컨셉을 보면 굉장히 뛰어나죠. 제조 기술상으로는. 그 다음에 아웃솔은 우리가 훨씬 흔히 보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일반적인 FG 아웃솔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여기 이제 힐 카운트도 지금 여기는 이제 인터널 힐 카운트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아디다스에서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익스터널로 연장이 되어 있거나 익스텐션처럼 연장되어 있거나 밖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고전적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웃솔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만져보듯이 그렇게 단단한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힐컵 자체, 이거 아웃, 이힐 카운트 쪽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힐 컵을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단한 형태로. 힐 카운트 쪽에서부터의 이제 발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능력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것보다는. 대신에, 이렇게, 힐 카운트 쪽이 완전히 힐 컵에 의해서 고정이 되는 경우에 발의 움직임, 아니면 발의 모양에 따라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물집이 생기는 경우, 발 뒤꿈치 쪽으로. 그러니까 물집의 부위가 이런 쪽에 생긴다고 하면 결국 단단한 힐컵 관련된 문제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울트레자를 신었을 때도 결국 이 울트레자가 그 익스터널 힐카운트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재발하고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아마, 물집이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뭐 비교적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뉴발란스 얘기하다 울트레자 얘기를 하면 약간 이제 빗나가지만 최근에 이제 울트라자를 제가 한달 가까이 이제 계속 신으면서 느낀 거는 사실 특별한 장점은 모르겠어요. 발이 이 지면에 닿는 그라운드에 컨택에서 느끼는 이점, 그러니까 안정감은 있는데 그 외에 어퍼에 주는 장점은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울트라자를 신는 사람들은 또 이제 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 엑스플라이보다는 엑스플라이는 되게 엑스플라이 자체가 싫다고 한 분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울트레자는 우선 제가 직접 계속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만족감을 그 축구화로부터 얻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은 엑스플라이를 워낙 잘 신었었고 울트레자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약간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힐컵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아웃솔에 관련된 건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 사용하고 있는, 우레탄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페박스겠죠, 이것도.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살짝 이제, 전족부 쪽에 있는 마지막 스터드와, 후족부 쪽에 있는 이 스터드를 이어주는 이 쉔크 부분에 살짝 올려서 지금, 요 가운데에 뒤틀림,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상에서 이 부분이 곧 지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인조 단지에서 만약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경우면 이 부분이, 뭐 인조든 천연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의 그 지면의 다음으로서 마치 스터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터드처럼 축구화 전체를 단순하게 과거에 이제 스터드만으로 그 지지하는 때에 비하면 중족부 쪽에서 비교적 그 그라운드 다음으로서 여기가 닿게 되면 전체적인 발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럴 경우에 이제 피로감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축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지금 여기 끈을 묶인 형태를 보셨나요? 축구화 끈을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끼운 게 아니고요. 제품이 나올 때 이렇게 발매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 가지 그간 거는
축구화를 신고 끈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서 안쪽에 이렇게 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턱 안쪽으로 좀 이렇게 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바깥쪽에서 만약에 매면 이 어퍼가 구겨짐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상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게 되면 여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 약간 이상하죠. 시착으로 제가 신고 우선 끈을 안쪽에서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는 약간 발목에 그 걸림 약간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신경이 쓰이는데 그러면 이제 빼서 바깥쪽으로 하면 되지 않냐. 물론 이제 바깥쪽으로 하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 구멍에서는 이렇게 빼면 되는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어퍼에 걸치게 되죠. 그래서 이 축구화는 어쩔 수 없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끼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그 사소한 거긴 하지만 이 축구화를 신는 분들 중에서는 어차피 지금 형태에서는 끈을 안쪽에서 이렇게 끼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축구화를 이 사이즈는 몇이고 지금 뭘 제가 보통 이제 울트라자 같은 경우 55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드 55 이런 식으로 신고 있는데 미즈노 네오 같은 경우는 60을 신거든요. 요 X도 50일 거예요. 예. 예, 이것도 255인데 255를 요거를 제가 주문을 해서 지금 받아서 시착을 해봤는데 의외로 지금 볼이 넓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축구화가 텅이 다 붙어 있는 형태인 경우에는 제가 축구화를 신는 게 되게 보통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어렵다고 느끼나?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신는데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축구화를 받아서 신는데 그렇게 이 발에 신는 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신고 다시 이제 서서 움직이고 몇 발 걸어보고 뭐 이렇게 이 발을 굽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여기가 남아요. 그러니까 뉴발란스는 전형적인 미국 브랜드니까 사실은 미국 브랜드 미국 볼이라 그러면 여기가 남으면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모델도 2E입니다. 여기 지금 박스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슈즈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E라고 그 이야기는 와이드 핏이라는 거고 보통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 축구화가 발이 그렇게 핏감이 일체감이 형성이 안 되면 어떤 형태로 어떤 좋은 소재를 쓰더라도 그 축구화 자체로서 축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만족감이 떨어지고 발의 일체감이 안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축구 기술적인 측면에서 100% 다 발휘하기는 어려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와이드 핏이 왜 한국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발은 보통 저는 제 발의 발볼이 전형적인 아시아인 한국인 발이라고 보고 그 발볼상은 이제 나이키가 약간 좁다고 느끼는 정도니까 뭐 전형적인 한국인 발이겠죠. 그래서 그런 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의 뉴발란스에 지금 한국에 계속 나오고 있는 2E 와이드 핏은 지나치게 넓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을 최대한 다 당겨봤음에도 불구하고 발 일체감이 없을 정도로 약간 남아요. 물론 양말을 더 두껍게 신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죽이 늘어난다고 감안을 하면 제 발에는 이 2E는 부적합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D형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지금 뉴발란스에서 소개하기로는 키네틱 스티치 제품이 일본 모델에만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뉴발란스 전체 축구화에 적용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 측에서는 지금 그 뉴트럴 라스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라스트를 사용을 했다고 지금 말하거든요. 나중에 퓨론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여기에 있는 라스트 모양 자체가 약간 변경이 되긴 했어요. 축구화가 약간 느끼기에. 그래서 이전에 전형적인 퓨론 모델의 그 라스트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우선 발볼 여기가 지금 너무 넓다고 느끼고 분명히 남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니까 발에 완벽한 밀착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스터드 구조상으로 제가 신고 딱 쓰면, 신고 밑에 바닥에 이렇게 발을, 예, 충격을 줘보면 굉장히 묵직해요. 신발 자체의 무게가 어느 정도 한번 볼까요? 신발 자체 무게로는 지금 200g 정도 나옵니다. 200g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가벼운 축구화죠. 가벼운 축구화인데도 실제로 신었을 때 이 축구화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슈즈를 신었을 때 무게가 가벼워서 날리는 느낌보다는 묵직한 느낌이 든다고 봐야겠죠. 축구화 자체가. 문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발볼이 지금 2E로 나왔기 때문에 발볼이 넓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보통 중간발 이상 이하인 분들, 발볼이 좁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발볼,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 아주 넓지는 않고 스탠다드라고 하면 이 축구화를 신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발란스 축구화를 신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축구화를 뉴발란스에서는 많이 국내 판매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 발볼이 넓어서 편하다고 느껴야 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발볼이 넓은 게 실제로 일체감을 주지를 않으면 그로부터 얻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들, 네거티브한 것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선택을 하시고자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제가 대체적으로 설명드린 테킬라 모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뉴발란스의 그 축구화 제조 기술이 굉장히 일취월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소재의 선택에서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뭐 뒤질 게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완성도 측면에서는 올라와 있다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느껴지는 축구화고요. 발볼 문제를 제외하면 아마도 굉장히 그 한편에서 보면 인조가죽 축구화 중에서 이제 락다운 핏을 잘 구현할 수도 있고, 뭐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성형 모양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끈이 추가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밴드식으로 이 신축성이 있는 소재가 사용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뭐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안쪽 안검에서도 스웨이드 형태, 그 다음에 이 인솔에서도 이 나노 프론트라는 약간 이제 논슬립 기능처럼 처리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이 축구화가 인조구장 아니면 천연구장에서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듯이 스터드의 높이가 앞쪽,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부분에서도 뒤쪽도 이제 사실 크게 높지가 않으니까, 이런 아웃솔 구조의 플레이트라 그러면 뭐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하시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아서 뭐 전천후 축구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이 인조가죽 정도면요, 스티칭이 지금 TPU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흡수 부분도 이 어퍼, 그러니까 여기 전족부의 이 발등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도 사실 그 물이 많이 잘 통과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침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유럽 환경 같은 데서 이제 비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도 수분 흡수율이 비교적 낮은 소재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 추측을 해볼 정도로 좋은 제품이고요. 뉴발란스는 이제 국내에서는 1엔드 그룹이죠. 아직도 1엔드 그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고가의 이 엘리트 버전 모델들의 소비자 가격 자체가 219,000원으로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보다는 어쨌든 3-4만 이상도 저렴하니까 거기에서 또 할인을 받으시면 10만원 후반 정도대로 구입할 수 있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퓨로는 제가 다시 이 테킬라 리뷰 이후에 아마 다시 퓨론 리뷰를 또 해드리겠지만, 퓨론보다는 이 테킬라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뉴발란스 축구화를 여기 2E라는 이 넓은 와이드 핏에만 이 발이 적응이 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발볼이 많이 넓으신 분들 중에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축구화로는 도저히 발볼에 감당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사이즈업이라고 이제 해서 보통 5에서 10mm 이상 크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가시는 거를. 뭐 신발의 사이즈가 5mm, 10mm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 이 여기가 맞고 이렇게 맞는다 하더라도 발끝 감각이 온전히 축구화 경기에서 킥을 할 때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발볼 때문에 애를 먹으시는 분들은 이 2E 정도만 가면
웬만큼 발볼이 넓다고 하시는 분들도 웬만큼은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끈이 있어서 끈 조정에 의해서 피감을 더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이 테킬라 제품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비교적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축구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제품 자체로 봤을 때는 큰 약점이라고 찾기가 힘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이 볼 크기 때문에 이제 신을 수 없다는 걸 제외하면, 신을 수 없는 게 약간 아쉽다고 할 정도로 신어볼 수 없는 게 좀 아까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제 호기심, 뭐 관심사였던 어쨌든 뉴발란스의 테킬라를 지금 리뷰를 했기 때문에, 오랜 숙제를 제가 이제 하나를 해결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숙제는 이제 퓨론이죠. 퓨론 제품이어서, 곧이어서 요 퓨론 제품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